여러분, 선정에 들어서 참나와 하나 됐을 때는 직관으로, 태양 같은 직관으로 이치를 꿰뚫어 보고요. 선정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지혜로, 달빛으로 꿰뚫어 봅니다. 사물이. 다 결국은 태양빛이에요. 그래서 달빛으로 사물을 자명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 때는 직관으로,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분석으로, 이렇게 이걸 기본으로 잡고 연구하시다 보면 또 분석하다가 또 참나각성이 돼서 직관이 오고, 직관이 또 분석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줍니다. 이 지혜 안에서도 직관과 분석이 서로 도와줘요. 지금 양심 분석 하나를 하더라도요. 직관과 분석이 함께 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직관이 와요. 자명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직관이에요. 지금 나는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할까 했더니 찜찜찜찜 하는 거예요. 지금 직관이에요. 참나가 여러분한테 주는 직관이에요. 참나가 드러나면 직관력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중에도 참나가 드러나면 직관이 나와버려요. 결국 참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 왜 찜찜하다고 하지? 그럼 분석을 더 잘해봐요. 분석해봐도 찜찜해요. 둘이 만나면 자명해지. 직관과 분석이 만나면 자명해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양심 분석을 분석으로만 하시면 못 믿을 말이에요. 여러분 고정관념과 아집이 잔뜩 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나에서는 직관이 있기 때문에 직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자명하다, 찜찜하다 느낌 온단 말이에요. 그 느낌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직관이 말로 풀어지는 게 분석이에요. 이 분석을 통으로 알아내는 게 직관이고, 이렇게 서로 하나로 돌아간다는 걸 알면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돌아가고, 지혜 안에서 직관과 분석이 하나로 돌아가시는 공부를 여러분 익혀 놓으시면요. 일생 동안 여러분 남한테 안 속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판단하실 수 있어요. 남한테 안 속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한테 안 속아요. 자기가 속여요, 자기를. 여러분 최대 적은 여러분이죠. 인생을 망쳐요, 이놈이. 누구냐? 나요. 그 결정적일 때 이상한 선택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나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양심은 하지 말라고 했겠죠. 누가 했어요? 내 욕심이. 일생의 이 욕심과 양심 사이가 이렇게 투쟁 관계거든요.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어요. 참나 자리에 계속, 그럴 때 몰라하고 계속 참나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양심은 힘이 커지고 욕심은 힘이 줄어들어요. 당연합니다. 왜? 에고보다 참나 관점으로 내가 있으니까 참나에 호응하는 양심 힘이 커지고 에고에 호응하는 욕심 힘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만 하고 계셔도 양심을 응원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뭔 생각이 안 나고 답이 안 나올 때는 몰라만이라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양심의 힘이 커지면 그때 분석 들어가시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상을 해놓고, 즉 체험을 해놓고도 분석을 안 해버리시면 어떨까요? 그건 뭐 말짱 또 도루묵이에요. 그러면 늘또 고만하게 삽니다. 그냥 마취제 맞듯이 명상을 즐기시고. 맞으면 좀 편해. 명상하면 확실히 편해. 좀 나아.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문제는. 좀 나아에서 끝나고 지혜를 못 얻으면 인생의 카르마 경영의 비법을 못 얻으십니다. 인생 경영의 비법을 못 얻으십니다. 최소한 인생을 아공 관점에서 경영하시면 아라한급은 되고, 법공 관점에서 경영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조사스님, 견성 도인들급은 되고, 구공 관점에서 경영하시면 위대한 보살, 나아가 이제 4대 성인 같은 존재도 되실 수 있습니다. 꼭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